자, 두 번째 주제는요, 김혜경입니다. 혜경궁. 혜경궁이 엊그저께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조국 추미애 때, 수사에서 뭐 피의자들 뭐 소환하고 그럴 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 라인에 세우지 않겠다. 소환 사실 자체를 공표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소환된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소환되고 나도 조사받은 이후에 사후적으로 어저께 소환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김혜경에게 이걸 보낸 것도 경찰에서는 먼저 공개 안 하죠. 안 하는데 김혜경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먼저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못 보던 초식이죠. 아마 이제 그 미리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요, 약간 이게 김빼기 전략이에요. 아, 김빼기 전략. 미리 이게 방어막도 치면서 공개하는 게 김빼기 전략인데, 보통은 이제 그 소환은 2, 3일 전에 소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물급들은 기자들이 제일 없을 때, 주로 이게 토요일이죠. 주말. 이럴 때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그 주말이나 이번 주에 김혜경 조사가 아마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 예. 근데 제가 듣기로요, 두 가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두 가지. 관련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관련자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 이게요, 이게 공무원들의 전적인 협조가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카드 하나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누굴 만나 어떻게 썼다? 다 이게 적어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다섯 개 부처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원래 그 부처에서 쓴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공무원 수십 명이 공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무 과장부터 여러 명이. 우리는 지금 이게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그다음에 제보자 A씨, A씨 7급, 요 7급. 정도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피의자나 범죄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 요게 제가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정말 치졸하면서 건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한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한건 있잖아. 그 선거 경선할 때 접대한 거 기부 엄청나게 크죠. 이거 하나 이렇게 미리 선행 자백 비슷하게 해명을 했지. 그것도 변명을 했지. 자백도 그렇죠. 아니죠. 뭐 한두 건 몰아 갈라 하죠. 그다음에 정성호는 옛날에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떠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상상외로 지저분한 방법이 많이 동원된 129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판사는 허수아비입니까? 그러니까요. 검사는 허수아비입니까? 이거는 이게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 생각보다. 이게 두 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꾸 이게 최병목 선배가 그랬다고 난 전화가 와. 뭐라고요? 아니, 경찰이 부실하게가 공소시효 지나게 생겼다고 그막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사는 경찰이 합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29 군데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에게 그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경찰이 굿바이 이재명 쓴 장영하 변호사를 긴급 체포를 해갖고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한 거예요. 검찰에게 청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그걸 저기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이 말은 이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로 해버렸잖아요. 한동훈과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수사를 협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순간에 바로 기소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영장에서 공소장을 쓸때 단어를 한 자만 바꾼 거예요. 두 자. 두자. 영장에는 피의자라고 썼다가 아, 피고인. 그다음에 공소장에는 피고인 피자도 그대로 쓰면 돼. 그래. 그냥 의자를 고인으로 요금을 바꾸면 공소됩니다. 이 말은 한 시간이면 청구한단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시간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9일날 그 이제 소환장을 받았어요, 김혜경이. 근데 9일 밤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안물 안궁이었는데 자기들은 먼저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환장을 받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 이게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거기서 국회의원 부인 3명하고 김혜경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점심 런치 코스가 인당 2만 6천 원이었다는 거죠. 2만 6천 원이었는데 그때 그걸 낸 거, 그 계산을 어떻게, 결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그때 계산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경선이 진행 중에 있었으니까 이재명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했다 할지라도 경기도 벚꽃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네. 그다음 경기도 차량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예, 그런데 그래서 김혜경 밥값은 그 경선 캠프의 그 정치자금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김혜경을 수행하는 서모 변호사라고 나오더라고요. 비 변호사. 그 사람이 김혜경 2만 6천 원은 그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를 했고 나머지 그 국회의원 부인 세 사람 거는 그 사람들이 각자 한 줄 알았는데 각자 한 줄 김혜경은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배소연 밑에서 속된 말로 개고생한 공익제보자 7급 그 사람이 저기를 갖고 와서 경기도 법카를 갖고 와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김혜경은 그 7급 그 사람이 그거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중식당 현장에서 7급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상세하게. 아니 경찰 소환대하고 이거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먼저 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김백이고 여론 전이고 하는 건데 감독님 어제 그 SBS에서 나온 거 한번 그 보여주시죠. 지금 또 그 어제 SBS에서 나왔던 건데 요거 한번 보면 네, 정확하게 이 해명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하고 니네 먹은 거하고 해석해 달라고 그러면 그만 그 캠프에서 떼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예요?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나오지만 이재명 측 해명은 그 김혜경을 수행했던 그 비 변호사가 그 정치자금 카드로 이거를 직접 계산했다는 건데 저기 보면 배소연이 야, 그 변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변호사한테 네가 카드 받아갖고 그걸로는 사모님 것만 계산하고 네가 갖고 온 경기도 법카로는 나머지 세 사람인데 그거 말고 더 있어요. 거기 수행원들 밥 먹었잖아요. 수행원들 세 명. 근데 이 사모님들은 2만 6천 원짜리 코스 요리 먹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단품 먹은 것 같아요. 뭐 짜장면이나 볶음밥이나 그러니까 8천 원, 만 원. 그래서 네 명이 먹은 게 2만 6천 원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해명하고 안 맞잖아요. 이거는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 이재명 그 캠프 있잖아. 네. 변호사 팀이 그 멘붕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네. SBS 단독이죠. SBS뿐만 아니라요. 요게 이제 이재명 측 해명하고 실제 녹취록을 비교해보니까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게 SBS, 심지어 KBS, JTBC, TV조선, 채널A 어제 다섯 군데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녹취록을요. 네. 이재명 캠프가 들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들고 있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 아무 언론사나 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도 녹취록 가져 있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캠프에 대응할 때 네. 녹취록을 잘 읽어보고 네. 거기에 맞게 해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녹취록을 안 보고 네. 저 마음대로 이렇게 해명했잖아. 네. 이 말은 이미 이재명의 방어팀들이 네. 거의 저녁에 멘붕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린다. 아. 한두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녹취록만 읽어보면 네. 새빨간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신조 의원님도 선거 많이 했지만 예. 저도 이게 국회의원 예비범 나갔거든요. 예예. 제일 힘든 게 밥 먹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밥값을 내가 내면 걸리고 바로 가만히 내라 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이게 누가 밥값 내는지가 제일 민감한 문제예요. 그리고 얻어먹은 사람도 몇십 배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이게 당당하게 밥 먹고 그냥 얻어먹은 사람도 그냥 나갔잖아. 예. 이 말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예. 저는 이게 법인카드로 항상 계산하는 게 관리가 돼 있다. 아 그리고요. 한두 건이 아니고. 아니 보니까 이때 그 옆에 따라와서 밥 먹은 사람이 그 수행 책임자였던 여기 이재명 그 페이스북의 비 변호사라고 하는 분, 예. 그 다음에 운전 기사가 있었고요. 또 그 저기 7급 공익제보자 이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네 명 밥값이 또 2만 6천 원이라는데 이재명 측 해명에서는요 그 비 변호사가
이런 거 대접해서도 안 되고 대접받아서도 안 된다는 그 선거법상이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사 자리 때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을 했다 했는데, 아니 그럼 자기 먹은 거를 그 비 변호사라는 사람은 자기 먹은 거를 경기도 먹화로 계산하는데 그 버젓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비록 짜장면 한 그릇 8,000원짜리 먹었다 할지라도 그 변호사 이재명 최회장 물어보면 그 비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절대 그 조금이라도 그르치는 일 안 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정작 본인 먹은 거는 경기도 법카로 저기 결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해명이요. 네.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런 게 무엇보다 네. 녹취록이라는 게 증거의 왕. 네. 증거의 왕은 자필 서류. 자필 서류. 이건 게 처분 문서랍니다. 네. 요거하고 이게 녹취록. 이게 증거의 왕입니다. 네. 자, 국민들이 그 당시에 그 제보자가 녹음한 네. 이 녹취록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네. 당군 일의 최대 사기꾼. 네. 이재명이가 하는 해명을 믿겠습니까? 네. 아니, 녹취록은 객관적인 증거고. 그렇죠. 이재명이는 말도 안 되게 자기 유리한데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네. 그게 객관적인 증거에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의 진술은. 네. 저는 뭐 이것도 이게 크죠. 왜냐면 이게 선거법의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당선 무효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게 죄예요. 밥값 네. 단순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게 재질이 나쁜 게. 보통은 이게 저희 선거하다 보면. 네. 자기 돈으로 뿌리잖아. 접대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국고로. 그러니까요. 국민의 혈세로 기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질이 저는 2배 이상 나쁘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혜경이 요때 경기도 법화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사모님들한테 자기 개인 카드로 사줘도 선거법상 유죄고 그렇죠. 당선됐으면 그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예. 그것도 지돈 쓰기 싫어갖고 경기도 법화를 갖고는데 사람까지 동원했잖아요. 7급 그 7급 A씨가 경선 기간 중에는 이재명 부부를 서포트해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까지 동원해갖고 이게 딱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범죄가요. 예. 요게 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자 요걸 이게 법인 카드면 누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먹었다고 서류를 만들어 이게 보관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경선에 선거운동한다고 이게 먹었다고 뭐 못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른 부처의 다른 누구 만난 걸로 허위로 그렇죠. 서류를 꾸미는 게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허위 공문서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 경기도에서 이제 법화 사용한 거 회계 처리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재명은 이제 김혜경이 먹은 그 코스 요리 26,000원은 정치자금 지출 그 선관위에 신고할 때 했어요. 예. 확인해 보니까 김혜경 매달 며칠 2021년 8월 2일 광화문에 내수동에 있는 뭐 중식당 26,000원 예. 나오는데 그럼 비 변호사 거는 거기 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비 변호사는 그 경기도의 직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선 캠프에 자기의 쓰인 팀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해명에서 매를 벌고 자기들의 허점을 그냥 노출시키고 그럼. 오히려 공신력을 저하시켜버린 게 아니냐. 그럼 그러면 다음 엄청나게 자살골을 연 거죠. 자살골을 연 거죠. 해명이. 예. 근데 요거 왜 하나만 해명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게 워낙 옛날에도 보도가 되고요. 네.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선거법의 기부형이잖아. 그렇죠. 일반적인 법인 카드보다는 이게 재질이 엄청나게 네. 무거운 거예요. 무겁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당선 무효될 수 있는 네. 심각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네. 미리 네. 해명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녹취록을 안 보고 네. 하는 바람에 이게 대형 자살골을 내가지고 이제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법리적으로 네. 이건 이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대선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 때 선거법 위반한 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국회의원 배지 붙어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아, 이거는 이게 집행유예 이상 받아야지 날라갈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게 곧 선거에 100만 원이 아니잖아. 당의 선거에 100만 원. 아, 당의 선거가 100만 원 아니겠... 받을 때 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는 무관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요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문제든 네. 그럼 이게 배지도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 되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군요. 자, 요번 두 번째 사건에서 김혜경이 지금 거의 멘붕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결국요. 예. 결론적으로 이게 그 저는 김혜경은요. 예. 정경심의 길을 가는 거고. 아, 정경심의 길. 그다음에 이재명은 조국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부부가 뭐 공동 처벌된 적이 없다 아닙니다. 예.
옛날에 경기도에서 임창열 있잖아. 어, 맞아요. 임창열. 예. 그것도 이 부부가 다 사법 처리된 거예요. 부부가 유명한 주, 아, 이게 뭐시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게 국고 손실이 형량이 얼마냐? 예. 1억 넘으면 3년 이상 징역. 1억 넘으면. 5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5년 이상. 어, 5년 이상 무기징역. 5억은 이게 5년 이상 무기예. 예. 지금 이게 영장의 사실은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배소연이가 월급 받아간 게 3억 3천. 3억 3천. 그 다음에 카드가 2억 2천이에요. 2억 2천. 자, 배소연이께 저는 이게 배소연도 국고 손실로 봐요. 예. 왜 1억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카드가 1억만 넘으면 네. 3년 이상. 이거는 이게 상습범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김혜경 구속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김혜경이가 정경심의처럼 구속되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은 구속할지 기소할지, 네. 뭐 저는 이게 기소만 해도 충분하다 봐요. 그럼 이게 네, 판사가 네. 증거를 가지고 네. 법정 구속하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군요. 자,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정확하게 또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